소통 뉴스와 상식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. 현대인들의 건강의 적으로 꼽히는 스트레스. 특히 이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불면증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ASMR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ASMR은 Autonomous Sensory Mammalian Responses의 줄임말입니다. 우리말로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하는데요. 일상에서 늘 접하는 생활 속 소음 가운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소리들이 있죠. 예를 들면 누군가 머리를 빗겨주거나 귓속말을 해올 때 반복적인 소리가 뇌에 자극을 주면서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반응을 말합니다.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 ASMR 소리가 있는데요. 연필로 글씨를 쓰는 소리, 책 넘기는 소리, 속삭이는 소리, 심지어 먹는 소리까지 ASMR이 될 수 있습니다.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나 SNS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.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주로 젊은 층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.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사람들은 ASMR 방송을 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끼고요. 생활 속 자연스러운 소리지만 편안한 소리라 잠을 청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하지만 ASMR에 의존해 계속 잠을 청하다 보면 중독이 되어 이러한 소리를 듣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톡톡 뉴스와 상식, 오늘은 ASMR에 대해 알아봤고요. 아나운서 박지혜였습니다.